김상진이 얼마나 그 목숨 걸고 막 그 검찰청 앞에다 화환을 진열하고 막 우리 청장님 청장님하고 나 어디 갔다 오면 막 90도 고개 숙여 깍두기처럼 저랬는데 잡아줬잖아요. 근데 요즘에 이제 경사났잖아요. 김상진이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네. 그 패거리들 3명이 구속됐죠 그날.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구속됐냐 내가 강민구 씨한테 전화해 물어봤더니 네. 김상진이가 물귀신 작전을 한 거야. 네. 자기 혼자 쥐를 뒤집어 쓰고 가야 대표로서 봤는데 뭐 저 사람 이 사람이 시켜서 했어.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. 결국 셋이 다 간 거 아니야. 근데 경산한 거 아니야, 김상진이. 외롭지 않겠네, 깜빡. 아니, 나는 내가 김상진한테 고소당한 게 한 20건도 넘어요. 네. 벌금도 상당히 많이 냈을 거예요, 100만 원씩. 이렇게 됐어. 그냥 귀찮아서 요즘에 대응도 안 하고 그냥. 근데 김상진이는 살다. 네. 그렇게 못 뛰는 건 정말. 김상진이도 어떤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하고 김상진하고 비교할 때 정 의장님 누가 좀 나을까요? 똑같은 놈들이에요. 네? 그러니까 저를 죽인다고 한 놈을 또 차서 그냥 차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두드려주는 놈이나 또 그렇다고 저를 잡아든 놈을 가서 또 가서 빨아들이는 놈이나 둘이 똑같아.